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이 사주는 이 사주의 주인공은 현재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어느 쪽으로 진로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느냐 질문을 했고 저에게 동영상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진로 방향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명리학에서는 충분히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느 방향, 음양, 오행상 어느 쪽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가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직업을 가서 자기 천직을 가고 자기 직업에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간혹 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김영애 씨라고 그 탤런트 그분이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다시 태어났을 때 다시 태어나도 연기자의 길을 가겠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고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분은 천상 연기자였구나. 이분은 진짜 제대로 자기 직업을 사랑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명리 쪽을 우연하게 이 길을 왔지만은 한동안 제가 거의 한 40대 초반까지는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0 넘고 60 가까이 돼가니 이 명리학에 대한 재미를 붙이게 됐고 지금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 사주를 보면서 제가 왜 이 분야에 흥미가 있고 이 분야에서 하루 13시간, 15시간 공부해도 지치지 않고 재미있었는지 이제는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 직업이 맞지 않았다면 그 기나긴 시간 또 이쪽 분야에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잠시 들어왔다가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저는 열심히 제 분야를 깊게 연구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불만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입니다. 남학생입니다. 2000년생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냐. 현재 재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화를 봐야겠죠. 일간이 정화다. 정화는 장작불, 촛불, 자기가 어떤 쪽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전등, 불빛으로 볼 것인가, 보일러로 볼 것인가, 빨리 사주를 분석하고 감정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태어난 것이 4월입니다. 4월. 4월이면은 4월에 한 여름 이제 여름철로 입하가 되는데 여름철로 들어가면서 장작불이구나. 그리고 이미 신시 해는 져서 약간 이제 해는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강렬 여름이기 때문에 햇빛은 강렬하지만 이미 빛의 기운 자체는 좀 약하다. 그런데 이때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떠 있어야겠죠. 병화가 떠 있어야 정말 자기 역량과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입하한 여름철에 이 아이가 정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한 여름철에 달빛이 떠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인자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데 좀 소심하겠구나. 이 아이는 늘 여성적이고 조금 촘촘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행동과 판단하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잘 갖고 혼자 시간을 잘 갖는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선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공망 좀 찾아보자. 공망은 순서니까 찾아보자 하니까 얘는 4고 얘는 10입니다. 10에서 4를 마이너스 하니 6이 됐다. 공망은 5와 미에 해당이 된다. 사주에서 공망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해제를 된 것이고 구획정리를 해보자 했습니다. 구획정리. 구획정리를 보면 천간은 금 자체가 많이 있고 금과 수 항상 금과 수는 같이 뭉쳐있고 목과 화도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 자체가 금과 수가 이렇게 있고 사수의 경금도 이렇게 있다 보겠죠. 진유도 유금을 갖고 들어오니까 어쨌든 얘도 일부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는 금과 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겠죠. 금과 수가 많다. 그러면 목과 화가 굉장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목과 화가 약하니까 이 아이는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꼼꼼하다 이렇게 보고 또 사람은 좋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왜? 소심하니까. 왜? 목과 화가 약하니까 남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런 태생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착한 모범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 보면 파워가 약하다.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식상이 있고 있는데 상관도 있고 여기에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은 토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가 파워 추진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는 깊게 장구하는 아이다. 혼자서 굉장히 깊게 장구하는 스타일이다. 생각이 깊다. 생각이 깊으니까 행동이 뭐냐? 급하게 일을 한다. 급하게 한다는 것은 급성질, 급흥부를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금수의 기운 자체가 많으니까 금과 수가 많은 일단 뭐냐면 금수는 약간 우울무도가 많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울무도와 부정무도가 많다. 좋게 이야기하면 혼자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약간 일되면은 우울적인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목과 화가 있으면 밝은 기운, 긍정적인 모드가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주에서 제가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습니다. 금수가 많은 사람들은 암 일기라 이야기만 해도 벌써 인터넷 뒤지고 자기는 벌써 3기, 4기를 달려갔기 때문에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암에 걸렸을 때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안 알려주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오히려 힘과 격려 이런 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그 차분하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금과 수가 많다. 목과 화균 자체가 약하다. 얘는 지금 약하다. 신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하나의 힘은 갖고 있지만 얘가 가만히 놔두질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사의 상충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산을 갈지자로 올라가고 있다. 길을 가더라도 갈지자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재수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그렇게 좋은 능력을 좀 발휘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천을균이 들어오지 않느냐. 올해는 기해년에 천을균이 들어오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맞습니다. 천을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삼수는 안 된다. 올해는 합격을 하자. 올해는 좀 낮춰서라도 반드시 집어내야 한다. 내년 경자년 신축년에는 절대로 너는 삼수 사수에도 점수가 오르지 않으니까 올해 끝장내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러나 조금은 신통치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하향 지원을 하자. 하향 지원하는 대신에 뭐냐? 네가 최고 너에게 맞는 적성 맞는 분야로 가는 것이 상책이다. 네가 네 분야 맞는 분야로 가면은 네 삶 자체에서는 네가 그쪽에서는 인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몰빵합니다. 밤새 몰빵하고 이런 사주들은 구경수 여러 가지를 공부하라면 머리가 쥐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만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사주는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화는 뭘 좋아하느냐? 원래는 간목을 좋아하죠. 간목을 굉장히 좋아한다. 얘만 들어오면 24시간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얘만 안 들어오면 금방 꺼진다는 거겠죠. 꺼져서 뭐냐? 금방 올라갔다 금방 꺼지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산적이다. 그런데
얘가 돌아오고 경금이 들어오면 격이 성립된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약할 때는 좀 약하거나 이게 충 자체가 항상 대기 상태에 있을 때는 뭐냐? 자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뭐냐? 목표를 세워놓고도 흐지부지되고 혹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빨리 방향 설정을 잡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근본적으로 임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봐야겠지. 정임합을 하니까. 근데 임수가 여기에 있고 임수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오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한국 사이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 이건 굉장히 이제는 어렵고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이미 개천은 다 말랐다. 개천에 있는 용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자기가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기의 특기, 특성을 키워라. 특성을 찾아서 갔을 때는 용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장수선무란 말이 있습니다. 장수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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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자. 이건 옷소매 숫자입니다. 장수 착할선자 춤출무자입니다. 옷소매가 길면 춤을 추는데 선하다. 선하다로 해석하고 잘한다고도 해석이 된다. 그 다음에 다전. 선고. 같은 선자를 씁니다. 그리고 고자는, 이건 고자는 상사, 장사고자도 되고 상가고자도 됩니다. 돈이 많으면 장사하는데 이롭다. 장사를 잘한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이 훨씬 더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중국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가 아닌 전국시대 이야기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시대의 말, 한비자에 나오는 말로서 그 당시에도 거기에 한비자의 오두편에서 나오는데 오두 오두 이게 벌레 좀벌레 두자입니다. 좀벌레 두자 오두 다섯 좀벌레. 다섯 좀벌레는 뭐냐?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백성을 도탄했던 다섯 좀벌레들이 있더라. 근데 얘를 이제 김자 씨가 이건 그 자기 오적 씨로 이렇게 좀 약간 비유해서 나왔는데 이 다섯 좀벌레가 있는데 이 당시에도 무슨 말이냐면 있고 능력의 권문세가들이 다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해먹고 있더라 그래요. 근데 세상이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뭐냐? 갖고 금수저 태어남과 동시에 금수저 있고 좀 은수저 있고 그러니까 좋은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좋은 배경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래도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용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지극히 미비하다. 환경이 열악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유일하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느냐? 저는 특기를 키워라. 정말 이렇게 사주에서 구경수가 안 되는 경우는 이 아이의 특기를 키워서 용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옷소매가 길면은 좋은 환경이 있으면 춤을 추도 살살만 춤을 추어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겠죠. 춤이 잘 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다전, 근전,
돈전점이다. 돈이 많으면 장사를 하는데 정말 유리하다. 많이 있으니까 여유있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대기업들 아니니까 대기업들은 어디 골목시장이라고 들어가서도 다 상공을 그냥 규제를 안 하면 다 골목시장까지 들어와서 영세 그 상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당시가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예를 들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10배, 100배 더 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없는 집안에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아이가 이대로 가게 되고 국영수하고 왜 공부 못하냐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이 아이는 영원한 삼류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삼류. 왜? 사주가 열악해요. 운에 들어오면 대운 자체, 운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개미대운에서 있어요. 지금 개미대운에 돌아야 되는 개는 이 아이는 편관입니다. 편관도 되지만 이건 정관으로도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건 뭐냐? 어릴 적에 관은 학습을 이야기합니다. 학습, 공부. 학습인데 여기서 곧장에 얘가 이렇게 쭉 곧장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얘는 갑목과 을목이 있어줘야 하는데 갑과 을이 있었는데 이 피는 이로 입고 되니까 아무리 얘를 공급해 주려고 해도 얘가 못 자란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수생복 목생화가 안 되니까 얘는 일로 곧장으로 들어가 있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의 능력이 극대화되지를 않고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런 아이는 저는 만약에 10세 때 어릴 적이 왔다면 저는 이런 아이는 특목 특수고등학교를 보내라. 디지털고를 보내든지 오히려 그런 쪽을 해서 이 아이를 특성을 키워주는 게 좋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그쪽에서 광고 기획 쪽이나 영상 쪽에 관계된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 아이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는 거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상학과, 영상대학교를 가도 됐고 광고 쪽이나 이런 쪽에 관계된 것도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카메라 장비를 통해 갖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전공법으로 가면 힘들지만 이 아이가 다시 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악조건에서 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너의 특기를 찾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너의 특기가 뭐냐? 이 아이의 특기는 뭐냐? 얘도 모르고 이 아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명리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 아이의 특기를 키워줄 수 있고 특기를 찾아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로서 그 분야를 밀고 그 분야로 나가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아이는 정임자를 갖고 들어옵니다. 지장간에서 임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이 안에 정관 자체, 직업 자체가 임인데 이것이 어느 속에 숨어있냐 보니까 인신사의 영마지사류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보면 바로 물류 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류 쪽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교통에 관계된 부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교통 관련 학원. 교통대학교를 들어가도 괜찮고 교통, 물류, 행정 쪽도 괜찮고 그쪽에서 해주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차라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쪽에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서 나는 자동차 카센터를 해야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대로 갔을 때는 네 삶 자체는 뭐냐? 인류로 반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전됩니다. 경험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갔을 때는 네 분야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 속에 다 직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땐 그 직업에서는 굉장히 끝발랄하게 잘하고 열심히 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사주는 이런 쪽에 관계된 것도 가해볼 만하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 괜찮다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나는 절대 싫다 그러면 뭐냐? 이 아이는 영상에 관계된 것도 굉장히 좋다. 왜? 화를 도와주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임수, 영마지사의 임수가 있다면 직업이라면 뭐냐? 아, 너야말로 기가 막힌 직업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뭡니까? 했을 때 바로는 경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찰. 경찰, 도로를 위해서 경찰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네가 만약 경찰 행정학과를 들어가가지고 네가 경찰에 네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너는 그 분야에서는 네 삶 자체는 굉장히 좋다. 네 삶은
보장됐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야가 아니고 국문학과 아니면 회계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일반 이런 분야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는 대학교에서 흥미롭지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허자 임수를 띄고 있고 또 지극히 신약하기 때문에 학문 쪽에 대해서 자기가 싫은 학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한다. 자기가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금방 얼굴에 표시가 난다 이렇게 얼굴에 쓰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마저도 자기가 싫은 과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너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자기가 좋은 쪽은 잘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쪽에 가게 된다면 이 아이는 충분히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지 않다면은 이런 것이 않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할 때 다 여기서 갑신이 도는다는 거죠. 22세에서 32세에는 군대도 갔다 오고 이때는 자기가 어느 소속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개인이 어딘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인데 다시 자체 사심 형사를 하고 인사심 또다시 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뿌리가 무너진다는 거죠. 정이 정 자체가 사회 뿌리를 두고 있는데 무너졌다. 충이 되니까 무너지니까 와그를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좀 힘들고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나 이 분야를 가게 될 때는 천직 분야를 가게 될 때는 천둥 번개가 쳐도 거기에서 흥미를 느낍니다. 잠시 싫어는 있지만 오히려 흥미롭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면서 물류대원에서는 오히려 합으로 들어오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주가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적응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관을 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에서는 승진과 기운 자체가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저는 경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지원할 수가 있다. 영상 파트, 카메라 파트도 굉장히 권유할 만하다. 물류학과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사주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삶에 유리하고 행복 지수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동영상 제가 올렸는데 이 어머니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저에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